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크리에이터 홍타몽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차후를 얼떨결에 뽑게 되었는데, 차후에 대해서 한번 주관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생은 5성이고요. 일단 글로벌 항전판이라서, 한정 기간 안에 뽑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뽑지 못하는 유닛입니다. 네, 이제 신수고요. 성은 남성이네요. 다 야수형이고, 뭐 멘트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요. 일단 모션 같은 걸 보여드릴게요. 공격 준비를 하게 되면 약간 밑으로 수그리네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되면 달라붙어서 혀로 핥아버리죠. 귀엽네요. 그 다음에 마법 주문. 앉아 자세를 취해서, 그 다음에 기를 모으는, 그 다음에 마법 발동을 하게 되면, 위로, 모았다가 이렇게 고개를 위로 올린 다음에 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리미트 버스트. 잘리네. 일단, 네. 감을 위로 올려서, 이거는 인게임에서 보여드려야 되겠네. 승리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하품을 하네요. 그리고 좋아하네요. 빈사 상태일 때는 귀여운 표정을 하네요. 엎드려서. 패배를 하게 되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자는 걸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꿀잠 자고 있는? 꿀잠 자고 있는 차원이에요. 일단 리미트 버스트를. 그리고 일단 기본 스탯을 보여드리면 제가 체력은 포트를 먹였었거든요. 체력을 빼고 일단 이제 아마포 방패라고 이번에 이벤트 한정 그 방패를 얻을 수 있는데 혼령의 수호를 앙이랑 요번에 이제 픽업 소원에서 얻을 수 있는 애들한테 껴주면 이걸 껴줄 수 있는데 혼령의 수호라는 어빌리티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일정 확률로 마법 공격을 회피해주는 아주 좋은 거고요. 이게 왜 좋냐면 이제 차후가 이제 기본적인 패시브로도 자연의 보호라는 약은 한 명이 받는 마법 공격을 방어 상태로 대신 받는 건데 만약에 이걸 대신 받는데 회피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니까. 그다음에 육성 만렙 때 배울 수 있는 영혼의 수호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정 확률로 아군 전체를 향한 마법 공격을 대신 받는 겁니다. 자세한 퍼센테이지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네, 따로 설명은 안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에서 70% 감소된 데미지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 이제 포트를 먹인 거를 보시면, 방어와 정신을, 아, 먹였구나. 먹였는데, 그렇게 많이 먹이지도 않았는데, 방어랑 정신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HP도, 지금 장비를 하나도 껴주지도 않았는데도, 아, 이거 방어 정신, 이거를 껴줘서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해제하면, 그래도 220, 238이에요.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HP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리미트 버스트를 보시게 되시면 천상의 극한인데 이제 아군 전체가 맞는 피해량이 감소하고 MP 회복이랑 HP를 소량 회복시켜 줍니다. HP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진짜 되게 조금 그 회복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상태 저항으로는 아니 상태 이상 저항력으로는 마비, 혼란, 석화가 무효가 있습니다. 속성 저항은 따로 없고요. 지금 신수를 네, 돌로 껴져가지고 골렘으로 껴져가지고 아 있었나? 아물 속성이랑 빛, 그다음에 어둠 속성에 대한 속성 정량은 50% 플러스가 돼 있는데 부속성은 마이너스네요. 아 이거 껴줘서 그렇구나. 원래는 빛 속성이랑 어둠 속성만 속성 장력이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풀 브레이크가 없다는 점. 근데 대신에 좋은 점은 여기 보시면 스톱 저항력이 상승이죠. 공격력과 방어력 상승을 시켜주는데 스톱 저항력이 상승합니다. 그다음에 정신력이랑 마력을 올려주는데 매혹 저항력이 상승하고요. 그리고 자힐 용감한 마음이라는 이제 자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편 아군을
마법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어빌리티도 있고요. 그리고 매 전투 시작 시 사용자가 방어력과 정신력이 자동 상승합니다. 그리고 길 획득하는 길이 증가하고 적의 레어 아이템 출현율이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HP를 소모하여 사용자를 제외한 아군 전체의 HP를 회복시켜주고요. 그래서 이제 보스전 갔는데 우리 아군 팀이 피가 많이 까졌어요. 그러면은 차우한테 리레이즈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차우를 희생시켜서 우리 편 아군을 다 회복시키고 차우는 또 죽지만 다시 살아나고 리레이즈를 통해서 이런 거를 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활용성이 되게 좋은 캐릭터고 한 가지 이제 주관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제 풀브레이크가 없다는 점. 근데 위키를 보면 아시겠지만 요 녀석이 이제 역할군이 3개가 떠 있는데 서포트, 탱크, 그다음에 힐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군주제 HP 회복도 되고 이렇게 석화는 물론 빠져 있지만 도각은 이렇게 상태 이상을 회복시켜 줄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앙도 얻고 싶은데 앙은 일단 최대한 그 반차와 그다음에 무료 티켓을 이용해서 한번 뽑아보고요. 만약 안 뽑아지면 이번에 이제 55,000원 현금으로 이제 결제해야 되는 10 플러스 1. 근데 5성 보장이거든요. 한 장이. 네. 55,000원이면 좀 비싸긴 한데.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질러볼까도 생각합니다. 앙이 일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반지의 제왕에서도 레골라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활 계열 캐릭터도 한번 하나 갖고 싶어서. 그리고 앙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생긴 게. 그래서 한번 그거 얻으면은 또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리뷰 한번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인데, 오늘부터 이제 연휴인데, 목금토일 다 즐겁고 안전한, 특히 안전하셔야 돼요. 아유, 즐거운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차후 주간적인 리뷰에 대한 홍타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